네. 궁금한 게 있어서요. 남순길의 배우자로부터 도윤수 씨 가방을 얻었어요. 그 안에 들어있던 녹음 테이프를 들었고요. 누구 목소리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? 말하기 싫으면... 엄마요. 네? 97년 엄마가 실종되기 직전이었어요. 엄마 목소리라고 간직하라고 제게 줬습니다. 아버지가 엄마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엄마 물건들을 가져갔어요. 얘기를 하면 다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, 그땐.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나 봐요. 정신과에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어요.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불가능해요. 그럼 왜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한 건데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한 행동 동기를 판단받아 본 적이 없어서. 그건 이해시켜드릴 수 없어요. 형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. 도현수 씨. 네. 부디 다치지 마세요. 네. 전화 끊겠습니다. 내가 이따가 10시쯤 다시 전화할게.